충무리 장단이에요 이거는. 우리 처음에 배웠던 거 덩궁 따궁 따따궁궁 척궁궁궁 덩궁 따궁 따따궁궁 척궁궁궁 했었죠. 그 박자로 저기 봐야 부르 저기 치면서 하는 노래고 그 중무리 장단의 노래인 거예요. 원래는 경상도 민요예요. 근데 전라도 너무 멋있고 경상도의 대표적인 민요다 보니까 전라도 분들도 너무 멋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오히려 상잠장을 전라도에서 더 많이 불러. 상주 함창 시작. 상주 함창 공갈 모세 공갈 모세 연밥다는 연밥다는 척크 나가 척크 나가 연밥 출밥 연밥 출밥 냈다 주마 냈다 섬겨주소 섬겨주소. 이거는 계속 같은 저기 노래로 반복이 되니까 2절로 나가겠습니다. 문어야 대전복 시작.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손에 들고 친구 집으로 놀러 가세 친구 집으로 놀러 하면 나도야
섬길란에 남궁은 먼저 섬길란에 4절 이 패미 저 패미 다시 못오니 이 패미 저 패미 다시 못오니 또한 패미가 남았구나 또한 개미가 남았구나 지가야 무슨 반달이냐 반달이지 조생 달이 반달이지 5절 고고초 당초 맵다 해도 고초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만 못하더라 시집살이만 못하더라 후생하면 나도야 죽어 후생하면 시집살이는 안 헐라네 사리는 안 올라네 자 이번에도 남성 회원님들을 위한 시간을 잠깐 드리겠어요 자 조원청 잡아보시지요 그거 한 번에 해갖고 따라서 전체로 이게 전체 지금 다섯 번 부른 거나 똑같아요 곡이 똑같기 때문에 예, 5절까지는 했지만은 한 곡 가지고 지금 다섯 번 돌린 게야 상주 이청을 예 괜찮습니다 상주 예 높이 하세요 시작 상주 항창 홍달 못세 연바 간고도 없고 조각
잘하시잖아. 시집살이 한 사람처럼 판이 나오려고 그러네. 우리 여성 회원님들만 한번 해보실래요? 그럽시다. 한번 또 우리가 침세를 네. 넣어드릴게요. 가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본 거죠. 예, 많이 예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상주 암창에서 여기 경상도. 경상북도. 그럼 하십시다요. 예. 우리 여성 회원님들을 예. 헐다니까 남성 회원님들도 목 되면 따라서 하셔. 야, 우리는 아까 그 목으로 해. 망똥이랑 같이 따라. 상주 우리도 해. 자, 아따매 미남 선생 오신다. 우리 북물쌤, 북물쌤. 어서 오사 한번 어서 오사. 이리는 앉으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선생님이랑 한번 오고 한번 참 오세요. 아, 우리 지금 남성 회원님들 그게 끝났죠. 이제 여성창으로 할 것인 게 부간복귀 잡시오. 부간복귀 잡시오. 예. 나도 이제 복 좀 놓아보고 한번 소리만 한번 열중해 볼라요. 자, 한 덧가리 쳐보시오. 종머리 우리 상잠창하고 있어요. 상주 우리 도 좋게 높여 시작. 상주 함창 공갈 곳에 염밥다는 적극 나가 염밥 줄밥 냈다 주마 섬겨주소 문어야 대첨봉 손에 들고 친구 집으로 놀러 가세 능청 저비를
섬길 나네 이 뱀이 저 뱀이 다시 먹더니 이 또한 뱀이가 나왔구나 함창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공갈 무호세 이런 게 이제 비슷한데 제가 흉내는 낼 뿐이지만 똑같지는 않아도 그런 데가 메나리가 있어. 무호세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내가 막 잘은 안 되는 거예요. 흉내를 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음대로 음계대로 갈 뿐이지 그 필도 아니고 그 맛은 아니요. 아닌 줄 알면서 하셔야 돼. 전라도 사람한테 배운데 어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게 또 전라도 그 남도 민요화 됐어. 남도 민요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무방해. 남도 저기 명창사람 다 이렇게 뵙게 못해. 매나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할 수 없어. 안 돼도 이제 그렇게 하셔요. 그냥 하시고 이제 플러스 이제 그쪽 분들은 그거를 뭐 이렇게 조상 뭐 어르신들 시골에서 만나시고 하면 아마 잘하실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고대 가서 이제 아 저렇게 하는구나 눈여겨 나중에 그, 들으시면 그, 되겠어요. 돼지꼬리 돌리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 그치 그게 보호 보호세 보호세 이런 거임 이렇게. 보호세 보호세 이렇게 하는데 나는 잘 안 돼요. 저도 경상도는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